안녕하세요. 젤 마그네틱입니다. 오늘은 네오디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오디움은 자석 중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석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오디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오디움은 보통 은색깔, 니킬 도금되어 처리된 자석이에요. 내부에는 히토리 원소가 이제 혼합돼서 제작된 연구 자석이고요. 자석은 2500에서 5000바우스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뭐 산업용, 공업용, 의료 목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오디움 자석은 보통 도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닿게 되면은 그 부식이 돼서 나중에 이제 녹이 나거나 이렇게 상태가 변형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에폭시나 테프론 또는 아연 도금, 금 도금, 원하시는 금 도금으로 해서 도금 처리는 다 가능해요. 그렇게도 제작이 가능하고, 네오디움은 보통 석유, 소자를 제작이 돼요. 히토리 원소를 소자를 제작이기 때문에 외부 강한 충격이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깨진 자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외부 충격이나 자석끼리 세게 부닥치게 되면 그 자석이 형태를 잃어버리면서 깨지게 돼요. 자석은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그 형태에 따라서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져요. 보시면 와도 자력이 굉장히 센데 해서 외부 자석끼리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깨지게 돼요. 그리고 네오디움의 특성은 보통 이제 60에서 80도용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력이 감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네오디움 자석을 가열해서 자력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 앞에는 25mm의 OT의 자석이 있어요. 어떤 나는 가열되지 않은 상태의 자력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0가우스 이상의 자력 크기가 발생하고 있죠? 자석을 이제 한번 끓여볼게요. 옆에는 제가 간단하게 냄비랑 버너를 준비했고요. 어떤 자석을 담가볼게요. 열을 가할 거예요. 강한 열이 가해지고 있고요. 이제 점점 끓어올려야 아무래도 자석이 더 영향이 있겠죠? 보통 네오디움 자석은 제가 아까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60에서 80도 정도에서 이제 온도에 사용이 가능한데 고온에서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온 타입으로도 제작이 가능해요. 뭐 120도용, 150도용, 180도용, 200도용 다양하게 제작해서 최대 200도까지 가능하고요. 사용 온도가 100도시다 라고 하시면 안정도랑 150도용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자석이 점점 끓고 있는데요. 물이 반응이 오고 있어요. 외관상으로는 지금 자석이 어떤 영향인지 티는 나진 않아요. 이제 끓고 나서의 자력 세기는 숙달필통에서 한번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볼 거고요. 엄청나게 끓고 있죠? 지금 바로 꺼내봐도 되지만 조금 더 가열된 상태로 해서 자석의 자력소기를 테스트해보려고 조금 더 갈게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자력이 바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가열됐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진지 한번 볼게요. 자석을 한번 꺼내볼게요. 불을 다시 끄고 외관으로 뺐고요. 이 고온에 가열된 자력이 어느 정도 빠지는지. 굉장히 뜨거워요. 볼게요. 아까 3000가우스 이상이 나온 자석이 잠깐 가열로 인해서 벌써 한 500가우스 정도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굉장한 자력이 많이 빠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가열된 시간이 오래 더 길거나 더 높은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자력은 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겠죠. 고온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온 타입으로 제작된 네오디움을 사용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열에도 안정적이고요. 물에 많이 자주 접촉하시는 분들은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특수 코팅 베징으로 코팅 제작된 제품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네오디움 자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진행 내용은 저희가 이제 뭐 문의 사항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추가해서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마그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